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21학번 이유재입니다. 네, 저는 유아교육과 20학번 선지영이에요. 아, 유아교육과 20학번. 혹시 점심 두 분 다 드셨을까요? 네, 네. 다 먹었어요. 아, 점심 드셨어요? 네. 혹시 어떤 거 드셨나요? 저희 해시 먹었어요, 양식. 해시. 네. 해시를 간 이유가 있어요? 좀 맛있나요, 해시가? 아, 저희가 일단 양식을 먹고 싶어서 그랬고, 해시가 양식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선배님이신데 혹시 사주셨나요? 아, 사줬나 보네요. 커피 봐주셨어요, 커피. 다음에 선배님한테 해시 사달라고 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학번이랑 과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 18학번 한웅재이고 건축공학과입니다. 아, 18 건축공학과. 저 2학번 건축공학과 정수영. 그럼 과 선후배시네요. 아, 예. 아, 혹시 그럼 오늘 점심 어떤 거 드셨나요? 저희 오늘 중찬에서 기살볶음밥 먹었습니다. 두 분 다 중찬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선배님이 사주셨나요? 혹시 다들 점심 뭐 드셨나요? 저는 햄김밥으로. 햄김밥이요? 네. 아,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두유 하나랑 계란 두 개 먹고 왔어요. 네, 혹시 점심? 기식 먹었습니다. 혹시 무슨 기숙사 사세요? 저 세종일관. 세종일관이요. 세종일관 기숙사 밥 어때요? 만족도가 혹시? 살짝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랍스터요? 랍스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테이크도 나왔으면 좋겠고. 스테이크요? 알겠습니다. 혹시 학과랑 학번 한번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유아교육과 20학번 한현지입니다. 혹시 점심 어떤 거 드시고 오셨어요? 제 방금 서브웨이 먹고 왔어요. 서브웨이. 서브웨이 추천 메뉴가 있다면? 저는 스테이크 치즈를 먹고 왔는데. 스테이크 치즈.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림프 먹었는데 제가 처음 먹어봐서 이게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맛있던데. 혹시 학과가 어떻게 되실까요? 4학과예요. 네. 혹시 오늘 점심 어떤 거 드셨을까요? 텐동이랑 소바 먹었습니다. 혹시 어느 집에서? 그 쪽문에 코코넛과 맞은편에 있는 텐짱인가? 텐짱? 네. 텐짱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거기서 어땠나요? 맛이 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조금 오래 걸렸지만. 만약에 후배들에게 추천할 수, 할 만한가요? 네. 추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이시냐고 먼저 물어봐요. 교수님이시구나. 근데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한 번만? 알겠습니다. 교수님 첫 인터뷰인데요. 네. 혹시 어느 과 교수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환경대기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 네. 교수님이시구나. 혹시 오늘 점심 드셨나요? 네, 점심 방금 먹고 왔습니다. 교수님들이요. 혹시 어떤 거 드셨을까요? 갈비탕 먹었습니다. 무슨 집에서? 더맛이라는 갈비집인데. 더맛이라는 갈비집이요? 네. 어떤가요? 맛있나요?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만한가요? 저는 얻어먹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학생들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 드리고 있는데 귀여운 백경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쁘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못 먹었어요. 그 앞에서 왕갈비탕 얘기했다. 네, 감사합니다. 20학번 중국학과입니다. 네, 저도 20학번. 20학번. 네. 중국학과시구나. 혹시 오늘 점심 드셨나요? 네, 방금 먹고 왔어요. 혹시 어떤 거 드셨을까요? 저희 같이 학식 먹었어요. 학식 메뉴 어떤 거 드셨어요? 저희 라일락에서 먹어서 정식 먹었어요. 라일락. 혹시 라일락 좀 추천을 하는 시장인가요? 저희는 추천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학번 경영학부 재학생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거 드셨을까요? 저는 저기 핵식에 날치 알밥 먹었어요. 날치 알밥 어떤가요? 좀 추천할 만한 메뉴인가요? 네, 아주 비우고 왔습니다. 아주 추천. 네, 감사합니다. 혼자 먹기도 좋아요? 네, 혼자 먹기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TV 나왔어. 혹시 점심 드셨어요? 네. 점심 드셨어요? 뭐 드셨을까요? 샐러드. 어느 집 샐러드 드셨어요? 여기 페어런츠 샐러드. 페어런츠. 다른 학생들에게 좀 추천 의사가 있으실까요? 네. 괜찮구나. 페어런츠 샐러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학과랑 학번이 어떻게 되실까요? 행정학과 20학번 김민희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드셨어요?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드시기로 했어요? 오늘 학식 먹기로 했습니다.
아, 학식요. 학식 메뉴 추천할 게 있다면 혹시? 저희 학교 학식하면 알밥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알밥이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진짜 이른데? 진짜? 아, 그럼 혹시 영상 나와도 괜찮죠? 아니요. 아, 네, 괜찮은 걸로 하고 그러면 인터뷰를 시작해볼게요. 학과랑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저는요, 전기공학과 21학번 서민입니다. 미니. 혹시 점심 어떤 거 드셨나요? 저 아직 점심 안 먹었는데요. 그럼 혹시 뭐 드시고 싶은가요,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아침에 삼겹살 구워 먹고 나와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아, 그러면은 미니님의 부경대 추천 맛집. 추천 맛집 마라숭코 추천하겠습니다. 마라숭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마라탕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 근데 마라탕집 엄청 많잖아요. 굳이 거기인 이유가 뭐죠? 그냥 맛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 더. 네. 크라운 닭발. 아, 크라운 닭발. 맛있죠, 크라운 닭발. 미니의 픽.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혹시 두 분 학과랑 학번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빠가 이공학번입니다. 경제학부 이공학번이에요. 혹시 두 분 점심 드셨나요? 네. 혹시 어떤 거 드셨어요? 이거 경대 해시에서 파스타랑. 해시에서. 네. 해시 약간 추천을 하는 그런 메뉴인가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 17학번 일본학과. 오늘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혹시 어떤 거 드셨을까요?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요? 네. 어느 햄버거 먹었어요? 수제버거. 두버거라고. 아, 두버거요? 네. 약간 어떤가요? 좀 추천할 만한가요? 괜찮긴 한데 가성비는 좀... 좀 비싸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학과 네. 1학 1문학부 일본학 전공 김성원입니다. 20 나노 융합공학과 김민재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 드셨어요? 네. 네. 혹시 어떤 거 드셨을까요? 문 쪽에 네. 집밥이라는 데서 백반 먹었습니다. 백반이요? 두 분 같이 드셨나요? 예. 아, 어떤가요? 거기 좀 추천할 만한가요? 예. 그 밥도 고공밥으로 주고 콩나물국 얼큰하게 잘 해줘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꼭 가봐야겠네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19학번 나노융합공학과입니다. 학전에 점심 드셨나요? 네, 방금 먹고 왔어요. 어떤 거 드셨을까요? 저 그 쪽문에 대봉찜닭에서 먹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좀 추천할 만한가요? 네, 점심시간에서 좀 메뉴가 늦게 나오긴 했는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뭔가요? 마음이요. 마음아, 안녕. 마음아, 점심 혹시 뭐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요, 마음이? 간식이랑 밥이랑요. 마음아, 안녕. 안녕. 어떡해. 귀여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마음아. 지금까지 오늘 부경대생들은 점심으로 뭘 먹었을까 하는 콘텐츠를 진행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모두 맛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 부경대학교 홍보대사 블루인데 유튜브 간단한 인터뷰하고 있는데 나와도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경대 홍보팀에 나왔는데요. 점심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경대학교 홍보대사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점심 먹으셨는지 잠깐 인터뷰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여러 명 나오면 더 좋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백경이 귀여운 백경이 스티커예요. 네, 예쁘게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짠. 네, 감사합니다.